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입니다. 자, 여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정치인이, 그것도 야당 대표가 재판을 뭐네 개씩이나 받으면서 계속해서 재판정을 들락거리면서 기소가 돼서 이렇게 재판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삶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날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빨리 좀 사라지고 재판을 빨리 끝나가지고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사주 명리학을 이제 공부하고 또 실제로 연구하고 한 지가, 횟수로는 저도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25년 돼 가는데, 그래서 사실 상담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나름대로 많이 공부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제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사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분의 사주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교보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배울 만한, 공부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주를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안쓰럽습니다. 이 안쓰럽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쭉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성향이라든지 또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사주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앞으로 이런 정치인이 다시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 질서, 또 선량하게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면서 또 나름대로 조금만 법을 위반을 해도 벌금에 아니면 실제 실형에 구속을 당하는 일반 힘없는 국민들을 생각을 할때더 이상 이런 정치인, 또 이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잘 버틴 게 신기할 정도인데, 더 이상 이런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호불호를 떠나서 대한민국, 우리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 미래와 또 어린 학생들,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네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가 어떻길래, 사실 이런 게 일반인은 사실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뭐 전과 뭐 10번, 20번 충분히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현재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뭐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막강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고, 수원지법에서 또 1개, 이렇게 돼서 4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뭐 제가 이 재판은 어떤 것다, 뭐 어떤 재판, 무슨 죄,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까지 이분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관제 송사에 연루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측면을 사주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3년 계뮤생이고요. 갑자월 을유일,
그리고 유 씨나 신 씨에 태어났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뭐 사주가 틀리네 마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자기의 사주팔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뭐 그래서 사실은 4시부터 6시면 신시부터 유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땐 유시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유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시나 유시나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시가 신시보다는 조금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계미년 갑자월 을유일 을유시에 태어났는데 제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것만 봐도 아 사주가 참 복잡하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주는 천간, 그러니까 사주 팔자를 보면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는데 천간은 어떤 생각이나 이상적인 형이 상학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또 사회성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지는 뭐 실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 형이 화학적인 일, 그리고 실제 발생하는 일, 그리고 뭐 가정적인 일, 집안일, 뭐 이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분은 을목이 동짓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주 초보자들은 수생목 하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자수는 편인이고요. 을목 입장에서 동짓달의 이 차가움을 얼음물 자수는 을목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음물이기 때문에 새싹이 추운 겨울에 난다는 자체도 그게 말이 좀안 되지만 이 동짓달의 얼음물을 갖다 이렇게 새싹 꽃처럼 여리디 여린 꽃한테 갖다 부으면 이 새싹은 금방 얼어버리든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이게 정인이 아니고 편인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있는 분들은 어떤 머리가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명가, 또 생각까지 뭐 못하는 뭐 작가라든지 시나리오 작가, 또뭐 연출가, 또 예술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사주를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 박사님이 계셨는데 공학 박사였어요. 그분은 편인이 무려 4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라든지 생각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편인이 너무 많으면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남들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잠유 형살이 있어요. 형살이라는 것은 형국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갑목은 이 을목이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에서는 등나개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유 기문관살이 있습니다. 이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촉이 좋습니다. 촉이 좋고 임기 응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고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납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편인까지 있기 때문에 머리는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비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이런 아주 본인한테는 험난하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런 능력 이것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 유금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이 유금은 절지입니다. 절지이고 또 편간이잖아요. 편간 칠살인데 이 을목 입장에서는 유금이 어떻게 보면 절벽, 바위 이런 데 보면 뭐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을목 입장에서는 텃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지에 텃밭이 없고 바위 틈 속에 이렇게 뾰족
뭐 이렇게 한떨기 뭐 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나무라고 할까요? 그런 형상입니다. 물상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시간도 신시나 유시라고 했는데 유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유유 자형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묘 형살도 있죠. 자유 기문관살도 있죠. 또 절지에 앉았죠. 바위틈 이런 데에 홀로 핀 꽃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이고. 그런데다가 또 칠살, 편관, 권력 욕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다가 또 유유 자형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지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나 이상, 사상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지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또, 을유일주 같은 경우는 묘가 제살, 수옥살입니다. 수옥살이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갈수 있는 관제송사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묘유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은 비견인데 결국 칠살이 나를 들이치는 형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감옥을 올라타고 하늘의 태양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텃밭도 없고요. 텃밭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토대인데 토대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나무라는 것은 이 병화를 봐야 돼요. 갑목이든 을목이든 병화를 봐야 자기가 꽃을 피우든 아니면 무언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랄 수 있는데 이 병화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어떤 분은 정화는 어때요?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정화는 뭐 밤하늘에 어떻게 보면 별빛, 달빛 이런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모닥불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격이 높아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격이 좀 낮다. 그래서 사실 병하면 상관인데, 상관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주가 상관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선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도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권 주자가 되고 지금 야당 대표가 됐느냐? 이분의 대운이 보면 40대부터 보면 기미 대운 50, 무 대운 60, 정사 70, 병진 대운. 어쨌든 대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운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신약 사주냐, 신강으로 따지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뭐 완전한 극신강은 아니지만 신강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약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갑자월 어쨌든 편인 이 수의 기운이 수생목을 해주고 있고 또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강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운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신강 신약을 논하기 전에 을목이 추운 겨울에 동지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거의 사주가 조로 본다고 하면 음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양의 기운, 화기 아니면 토가 와야 됩니다. 토도 여기서 봤을 땐 약간의 습도보다는 건토가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본다고 하면 30대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40대, 50대, 60대부터 전반적인 운의 흐름은 좋다. 그래서 이분이 40대 때 성남시장을 하고 50대까지 했죠. 그리고 50대 경기도지사 또 대권주자 60대에서 지금 현재 야당 대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흐름은 뭐 좋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주 팔자 자체는 자동차와 같고 대운의 흐름은 도로와 같은데 아무리 차가 좋아도 대운의 흐름이 나쁘면 차의 성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또 차가 나쁘다 하더라도 도로가 잘 풀리고 그러면 자기가 가는 길이 순탄한데 그런 측면으로는 좋다. 하지만 결국은 차 자체는 좋지는 않다.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주 팔자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운의 흐름상 그동안 좋게 잘 흘러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이분이 50대 무대운의 화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와야 좋은 건데 사나 오는 무슨 운이냐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이분 입장에서는 사유 자체가 보면 지금 정사대운인데 정화 자체가 사실 도움은 약간 뭐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 자체는 여기서 보면 나의 기운인 이 을유일주인데 유금 사유 합거를 해서 더이 금기를 강하게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유 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간 칠살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본인을 더 들이친다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25년 을사년에 사유 합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관제 송사 기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26년 병우년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병우년은 뭐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23년 그리고 22년 인묘가 들어올 때 겁살과 재살이 들어와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사실 이것을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이 됐든 세력을 얻었든 헤쳐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주 플러스 알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환경과 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이분은 지금 내년 을사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잘 넘기면 뭐 어떻게 어쨌든 뭐 26년 가면 이제 대선 모드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뭐 26년은 이분한테는 뭐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5년이 굉장히 넘기기 쉽지 않은 해이다.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25년을 넘긴다고 하면 26년에는 하늘에 태양이 떠서 이분 입장에서는 모든 게 눈녹듯이 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그동안 힘들고 어렸던 부분이 싹 풀리듯이 눈녹듯이 풀리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고비는 25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또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시고 잘안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것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